걸어치기 뱅크샷. 아, 아, 오늘 좋아요. 뱅크샷 좋아요. 네. 뱅크샷 7개를 터뜨리고 있는 조건휘. 왠지도 1세트 때의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럴 수 있겠는데요. 첫 공격에서 8득점. 1세트에서는 뱅크샷 3개가 나오면서 가장 많은 득점은 이제 6점이었었는데요.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목적구를 마친 이후에 되돌아오기 혹은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있거든요. 근데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저렇게 빨간 공이 붙어 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. 각도를 한번 재보고 있는데요. 되돌아오기. 아, 거의 정교해요. 잘 오고 있어요. 아, 들어갔습니다. 좋습니다. 기가 막힌 뱅크샷을 터트립니다. 아, 너무 잘 쳤어요. 오히려 회전력을 조금 더 살려주고 원쿠션 지점을 조금 앞쪽을 찍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아, 너무 잘 쳤습니다. 확실하게 되돌아오기 뱅크샷 성공하는 조건희. 자,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가 너무 좋게 섰죠? 두껍지만 않게 맞으면 자연스럽게 각도가 만들어집니다. 평범한 두께에서 자연스러워요. 또 들어가는군요. 네. 14점에 단숨에 올라갔습니다. 1세트 때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의심스럽게 한번 물어봤는데 맞군요. 네. 지금 2이닝이에요. 세트 포인트. 그러니까요. 자, 뒤돌려치기와 되돌아오기. 일단 마음이 편한 건 되돌아오기거든요. 뒤돌려치기는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, 되돌아오기로 갑니다. 또 오고 있어요. 네, 득점 좋아요. 성공. 2이닝 만에 15점. 10점과 5점을 터트리면서 2대2 동점을 만드는 조건희 선수입니다. 강민구 선수 뭐 보여주지도 못하고 4세트가 끝났네요. 네. 기가 막히게 되돌아오기 성공하면서 마무리 성공했습니다.